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여러분. 백내장을 치료 지연시키는 안약은 현재 입증된 것이 없다. 네, 정답은 바로 O입니다. O.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맞춰주셨네요. 치료하는 거랑 지연시킨다는 거는 똑같은 말입니다. 이제 뭐랑 좀 헷갈리실 수 있냐면 백내장에 의한 합병증을 치료하는 안약은 있습니다. 백내장 자체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포도막염이라든가 안내염이라든가 각막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치료하는 안약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백내장 편에서 제가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었지만 백내장이었을 때 수술이 필요한 경우들이 분명히 있지만 수술을 못할 상황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백내장 자체는 사실은 관리만 잘해줬을 경우에는 백내장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시력이 약해질 뿐이지 눈 자체에 큰 통증이나 염증을 일으키지는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백내장으로 인한 합병증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해주신다면 강아지든 고양이든 시력이 점점 줄어든다 하더라도 생활하는데 큰 지장이 없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백내장은 사실 그렇게 우리 동물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무서운 질병은 아닙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강아지 고양이의 심장병은 체중과는 관련이 없다. 다 X죠, 그죠? 이러면 안 되는데. 네, 정답은 X가 맞습니다. 네, 체중과 상당히 관련이 있죠. 네, 왜 체중과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심장이 하는 일이 뭐냐면 심장이 피를 짜서 몸으로 보내는 거잖아요. 피는 결국 뭘 보내는 거냐면 우리 산소를 보내는 거란 말이에요. 몸에 있는 각 세포로. 근데 체중이 많다는 얘기는, 체중이 늘었다는 얘기는 세포 수도 많아지고 세포의 크기도 커진다는 뜻이죠. 그렇다면은 피를 보내야 할 곳들이 더 많아지기도 하고 더 멀어지기도 하겠죠. 그러면 아무래도 심장이 해야 되는 일이 더 버거워지겠죠. 이게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원인입니다. 보험맘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만하면 혈관이 좁아지는 것도 있겠죠. 부수적으로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혈관이 좁아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무래도 체중이 늘다 보면 혈액 내에 노폐물들도 좀 더 많을 가능성이 높고요. 지방이라든가 콜레스테롤 같은 게 끼기도 하고요. 그렇죠? 혈전이라고 해서 찌꺼기들이 뜯기기도 하죠. 그러다 보면 아마 혈액이 가는 걸 더 힘들게 만들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유전적으로 우리 아이의 뭐 목연이든 부견이든 모묘든 부묘든 심장질환이 있었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애들이 사망을 했다, 유전적인 소인이 있다라고 한다면 특히나가 비만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강아지가 너무 더워할 때는 발바닥과 코에 알코올솜을 대어주면 효과가 있다. 다 쓰셨나요? 자, 마감하겠습니다. 자, 강아지가 너무 더워할 때 발바닥과 코에 알코올솜을 대어주면 효과가 있다. 여러분, 그 제가 이제 아이들 더울 때 여름철에 어떻게 건강 관리하느냐라는 영상에서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아이들이 피부에 땀샘이 없다 보니까 아이들이 열을 발산하는 방법은 첫 번째는 입. 그래서 아이들이 더우면 우리가 왜 입을 벌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제 입 안에서 수증기를 증발시키면서 열을 떨어뜨리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땀구멍이 있는 곳들이 발바닥 패드하고 코 패드, 이런 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기를 시원하게 해주면 좋은데 실제로 열사병이나 일사병이 있어서 아이들이 급격하게 체온이 오른 상태에서 병원에 응급으로 내원하면 저희들이 혈관을 잡아서 수액을 넣어주지만 수액을 넣어서 애가 몸이 정상화 될 때까지 동물병원에서는 알코올솜을 가지고 아이들의 발바닥에 대어줍니다. 네, 정답은 X죠. 왜냐? 발바닥에 알코올솜을 대어주면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코에 알코올솜을 대어주면 아이가 취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코올솜을 사용하지 마셔라, 알코올솜은 위험하다, 발바닥조차도 발바닥에 대어주면 당연히 알코올 성분은 열을 더 잘 빨아들이기 때문에 체온이 급격하게 내려가기는 하지만 알코올솜을 했다가 애가 발을 핥으면 또 취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우술하고 취한다고 하는 거지 그 알코올솜에 있는 알코올 농도는 엄청 높기 때문에 잘못하면 취하는 정도가 아니라 기절을 하거나 사망을 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안 되고, 제일 좋은 건 뭐겠습니까? 그러면 아이들이 집에서 여름철에 너무 신나게 놀아가지고 더워 막 난리가 났어, 아니면 막 진짜 막 애가 기운도 없고 열사병 걸린 것 같아, 그럴 때는 어떻게 해주면 좋겠어요? 집에 있는 냉동실에, 여러분들 냉동실에 보면 막 쌓아져 있는 거 있죠? 아이스팩 같은 거라든가, 그것도 아니면 얼음을 비닐에 넣어가지고 발바닥을 이렇게 차갑게 해주거나 코에 이렇게 차갑게 살짝 대어주면 좋겠죠. 그러면 되는 겁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강아지 고양이의 항문낭은 최소 2주에 한 번은 짜줘야 한다. OX입니다. 정답은 X입니다. 항문낭도 제가 귀 청소랑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었죠. 고양이들도 마찬가지고 강아지도 마찬가지죠. 항문낭은 무조건 얼마나 만에 한 번씩 짜줘야 되는 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평생 안 짜줘도 되는 아이들도 있다. 왜냐하면 항문낭도 스스로 잘 나오는 아이들은 짜주지 않아요.
않아도 된다. 근데 이제 고양이들은 우리가 항문낭 잘 안 짜주잖아요, 대부분. 그쵸? 왜 그럴까요? 고양이들은 짜주지 않아도 스스로 나오는 아이들의 비율이 아주 높은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고양이들도 가끔 있죠. 항문낭이 배출이 잘 안 되는 아이들도 가끔은 있습니다. 강아지들도 원래는 항문낭이 누군가가 짜줘야 되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배변을 볼 때, 영역 표시를 할 때 변과 함께 이렇게 나오도록 되어 있는 건데, 이 부분이 퇴화가 되면서 어떤 아이들은 스스로 잘 배출이 안 되기 때문에 사람이 직접 짜줘야 되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문낭 관련해서는 혹시 이 얘기를 나는 처음 듣는데 뭔 소리지? 꼭 항문낭 관련된 영상 제가 올렸던 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귀청소도 귀가 건강한 아이들은 제가 귀청소를 주기적으로 해주지 않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문낭도 우리 아이는 주기적으로 짜줘야 되는 아이인지 아니면 그냥 건드리지 않아도 되는 아이인지 이거를 먼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이 좀 어렵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좀 이제 난이겠네요. 자, 문제는 십자인대 파열을 정확히 진단하려면 마취가 필요할 수도 있다. O, X, 13분 다 했죠. 네, 정답은 그냥 영상을 보신 분은 너무 쉽고 안 보신 분은 어렵죠. 정답은 O입니다. O. 십자인대를 진단하는 방법은 크레니얼 드로어 테스트라고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어요. 야, 윗다리 뼈 아랫다리 잡고 이렇게 밀어보는 거라고 했죠. 근데 요 어떤 분이 질문을 주셨죠. 어떤 병원에 갔더니 십자인대 파열입니다. 어느 병원에 갔더니 파열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럴 수 있다라고 했죠. 왜 그렇다고 했어요? 작고 약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냥 잡고 이렇게 밀어도 이게 떨컥 소리가 나기 때문에 파열을 알 수가 있는데, 덩치가 크거나 아니면 다리에 근육도 많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프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무릎을 힘을 꽉 주고 있겠죠. 제가 힘으로 이렇게 밀어도 안 밀린단 말이에요. 안 밀리니까 아 그럼 파열이 아니네요 그러는 게 아니죠.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서는 마취나 진정을 한 상태에서 애가 완전히 힘이 풀린 상태에서 테스트를 해봐야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제가 그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자인대 파열 관련해서 꼭 알고 계셔야겠죠. 그래서 제가 그 질문 주신 분에게도 답변을 뭐라고 드렸냐면 그건 걱정할 게 아니고 병원에 가셔서 이 아이 마취나 진정을 해주신 상태에서 십자인대 파열 검사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리면 다른 검사하지 않아도 충분히 알 수 있다. 자, 이제 점점 전문적인 문제들이 나오네요. 슬개골탈구 수술 방법 중에서 핀을 삽입하는 방법은 활차구 성형수술법이다. 야, 이거는 진짜 무슨 수의사들한테 내는 문제도 아니고, 그쵸? 수의사 국가고시 시험도 아니고 뭐 이런 문제를 다 내고 그러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슬개골탈구 수술법에 대한 설명을 제가 그때 간단하게 좀 한 적이 있어요. 슬개골탈구 수술법을 설명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수술하는 병원을 찾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술 방법 상담도 해야 된다. 그때 이제 제가 슬개골탈구 수술 방법을 예를 들면 했었고, 무릎에 핀을 박은 아이의 이 엑스레이 사진을 보여주고 제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이 수술법을 해서 이렇게 부작용이 생겨서 다시 또 재수술을 했다. 이 핀을 박는 방법이 뭐였냐면 활차구 성형 수술법이 아니라 경골 조면 이식 수술이었죠. 활차구 성형 수술이라는 거는 슬개골이 들어가는 여기 고랑, 이게 슬개골이면 슬개골이 들어가는 고랑, 여기를 활차구라고 하는데 이 구를 더 깊게 파주는, 뼈를 더 깊게 파주는 수술법을 활차구 성형 수술법이라고 합니다. 네, 8분 8강 갑니다. 건강한 강아지 고양이에게는 계란 노른자, 계란 흰자 모두 먹일 필요가 없다. O, X. 자, 문제를 잘 읽어보세요. 문제를 잘 읽어보십시오. 보자마자 그냥 아 이거야 이렇게 했다가 제가 설명드리면 아 틀렸다 이럴 수 있어요. 자, 건강한 강아지 고양이입니다. 건강한 강아지 고양이에게는 계란 노른자, 계란 흰자 모두 먹일 필요가 없다. 8강에서 4대4로 나뉘었습니다. 와, 제가 바라던 바입니다. 제가 문제를 아주 잘 냈군요. 아, 그쵸. 많이 떨어질수록 재밌죠. 원래 출제자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제가 뭐 악독한 게 아니라 어차피 당첨은 한 분인데요. 뭐 이것도 영상을 정확하게 보신 분은 너무 쉽고 어설프게 보셨거나 안 보신 분들은 헷갈릴 겁니다. 정답은 O입니다. 건강한 강아지 고양이한테는 전혀 먹일 필요가 없습니다. 노른자든 흰자든 다 먹일 필요가 없어요. 왜? 뭐지? 이러신 분들은 이제 그 영상을 안 보셨다는 뜻이기 때문에 요즘 뜨고 있는 영상이 있습니다. 계란 노른자 먹일까요? 흰자 먹일까요? 제가 영상 있는데 그 영상을 한번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강아지에게 오리목뼈 같은 뼈 간식은 치석 관리에 도움이 된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문장을 잘 보세요. 빈짜님 X, 릴리님 X, 보험맘님, 후아범님 X. 아, 다 X입니까? 네, 정답은 X입니다. 아, 고수들은 다르네요. 고수들은 다 아네요. 뼈 간식은 치석 관리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치아를 마모시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아,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어렵습니다. 이유를 모르는데 구토를 했을 경우에 금식을 시키면 안 된다. 자, 문제 잘 볼게요. 이유를 몰라요. 근데 우리 애가 구토를 했어요. 정답은 X입니다. 금식을 시킵니다. 우리 애가 일단 토를 했어요. 근데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토했는지 모르겠어. 우리 애가 일단 토했는데, 토하면 물론 병원에 데려갈 수도 있죠. 뭐냐, 뭐 피를 토한다든가, 막 토를 하는데 막 쉬지 않고 계속 토한다든가, 그러면 당연히 병원 가겠죠. 근데 이유를 모르겠는데, 뭐 잘못 먹은 것도 없는데 그냥 오늘 저녁에 토를 딱 했어요. 일단 이유를 모르지만 토를 하면 일단은 금식을 시키라는 겁니다. 일단은 금식을 시켜라.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구토가 다음날에도 계속 나오면 그때는 무조건 병원에 가는 거고, 일단은 금식을 시켰는데 구토가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면 음식을 주면서 천천히 지켜볼 수 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문제를 낸 거예요. 와, 결승입니다. 우리 보험맘님과 후아범님. 와, 자, 결승전 가겠습니다.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다음 문제, 고양이 문제입니다. 고양이는 교미배란 동물이므로 발정이 시작되면 주기를 알기가 어렵다. 와, 어렵죠? 이것도 거의 수의사 국가고시 수준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를 내는 이유는 제가 영상에서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정답은 5입니다. 정답은 5. 두 분 다 틀렸습니다. 네, 고양이는 교미배란 동물이므로 발정이 시작되면 주기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무슨 뜻이냐? 강아지들은 우리가 6개월에 한 번씩 이제 발정이 온다고 하잖아요. 6개월에 한 번씩 발정이 와서 배란이 일어나고 생리를 하고 하죠. 근데 고양이는 그게 아니라 최초 발정이 오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교미를 하면 그때 배란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교미에 의해서 배란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컷 고양이와 암컷 고양이가 같이 지내거나 아니면 길에 있는 고양이들은 언제든지 임신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딱히 발정기가 딱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얘가 언제 발정하는지 주기를 알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두 분에게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슬개골탈구가 있는 아이들도 뒷걸음질치기 운동을 하면 도움이 된다. 뒷걸음질치기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앞다리를 든 상태에서 뒤로 이렇게 밀어주는 운동이 있습니다. 제가 영상에서도 한번 가르쳐드린 적이 있고요. 정답은 드디어 여러분 끝났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의 OX 퀴즈 우승자는 바로바로 오은맘님입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X입니다. 뒷걸음질치기 운동은 슬개골탈구가 있는 아이들은 하는 게 아니고요. 슬개골탈구가 없는 아이들이 근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운동입니다. 보험맘님 축하드리고, 보험맘님은 나중에 와벳한테 오십시오.